네, 산양 삼계탕. 산양 산삼 삼계탕. 와, 산삼. 와,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는 네, 것 같아요. 입맛도 살리고 기력도 보호하고 정말 이만한 보양식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산양 산삼과 해물은요, 여름철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물론이고요, 피로 회복도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산양 산삼은요, 음식보다는 약재에 가까운 재료이기 때문에 처음 드시는 분들은 이 한의사와 상담해보시고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따져보고 먹어야겠군요. 자, 맛있는 음식도 먹고 건강도 챙기는 이 음식들,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원기회복 음식 만나보셨습니다. 네, 충북에도 농촌 지역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농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청정 자연이 살아있는 충북 단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전국에서 가장 높은 품질과 인기를 자랑하는 단양마늘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예. 단양마늘도 보시고 그 성공 비결도 함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확인해보시죠. 우리나라 음식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재료이자 건강식품 마늘. 지금까지 마늘은 다 똑같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여기 충북 단양으로 한번 와보세요. 단양에 오셔야 이렇게 좋은 마늘을 구경할 수 있어. 영양 만점, 맛도 만점. 전국에서 찾는 단양 황토 6종 마늘의 인기 비결.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마늘을 많이 드시면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명품 중에 명품 단양 마늘 수확하러 지금 함께 가보시죠. 맑고 깨끗한 고장,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청정 지역 단양. 그만큼 단양에 아름다운 관광지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여기 관광지만큼이나 단양을 대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고의 스테미너 식품, 단양 마늘! 단양 향토 6종 마늘이 최고야! 네, 단양에서도 가장 많은 양의 마늘을 생산하는 황토 6종 마늘 마을. 여름 수확철엔 마을 주민 모두가 마을 수확에 나서야 할 정도로 분주한데요. 한해 단양에서만 생산하는 마늘 양은 2,000톤 이상. 이마저도 높은 인기 덕분에 모자랄 지경이라고 합니다. 단양 마늘은 옛날에는 하지했는데 요새는 조금 일찍 심으니까 이제 다 자기 몸 자체가 야물어지니까 지금 조금 캐는 거예요, 일찍. 단양 황토 6종 마늘은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판매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양은 단양군에서 출범한 법인에서 브랜드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요. 단양군에서 생산되는 마늘이 전체적으로 우수해 전국에서 인기몰이를 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맵고 단양 마늘이 여기서는 평당 최고 마늘을 제일 굵고 맵고 그다지 1등이요. 1등이요? 야. 이건 마늘 모양을 보세요. 마늘 모양이 6종 마늘 그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 단양에 오셔야 이렇게 좋은 마늘을 구경할 수 있어. 다른 마늘에 비해 토실토실한 단양 황토 6종 마늘은 그 재배 과정부터 남다릅니다. 종자 재배부터 단양 황토 6종 마늘로 탄생하기까지 기나긴 인내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굽어요. 야야. 종자 마늘에다가 종자 마늘 이렇게 굽자고. 수확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려 3년. 종자로 사용하는 통마늘부터 품질이 남다릅니다. 들고 계신 건 뭐예요? 이게 주화. 주화. 주화가 뭐예요? 이걸 마늘종. 마늘종인데 이거 심었다가 1년 만에 이게 나오는 거야. 오. 1년 후에 이 6종 마늘이 되는 거야. 6종 마늘이. 1년 만에. 그러니까 저걸 심어서 1년 돼서 요거.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2년 만에 나오는 거야 이제. 주화는 3년이다 말하자면. 한번 심어가지고 주화를 꺾어서 하면 통마늘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종 마늘이 나오는 거지. 품질과 맛으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단양 황토 6종 마늘. 그 인기 때문에 단양 마늘로 사칭하는 마늘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그 특징이 어디로 가나요? 단양 황토 6종 마늘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6종 마늘. 아, 그래서 6종 마늘? 네, 그래 6종 마늘. 자, 그렇다면 명품으로 소문이 자자한 단양 황토 6종 마늘의 인기 비결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우리 단양 마늘은 육질 좋고 저장성이 강하다. 단양 황토 6종 마늘은 석회암지대 황토밭에서 생산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육질이 단단하고 치밀하며 다른 지역에 비해 저장기간이 긴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 마늘을 골라서 엮어서 다뤄가지고 건조를 시켜야 돼요. 건조를 왜 시켜요? 그냥 내비두면 상하니까.
그래 저장성이 떨어진다는 거요. 단양 마늘은 어때요? 그래 단양 마늘은 우린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건조가 다